Ditches in the back line. It's going to be super nasty. Beautiful all-out aggression, and he escapes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홍재이고 게임 닉네임은 제스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소속팀은 런던 스피트파이어입니다. 윈스턴은 이제 탱크 캐릭터 중에 기동성이 좋고 되게 그 방벽을 깔면서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캐릭터고 그리고 뭐 궁을 이용해서 낙사를 시킬 수도 있고 되게 약간 다재다능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풀스크린보다 이제 이 모드를 많이 쓰고 여기서도 240Hz로 맞춰주고 그리고 렌더링은 100% 감도를 7을 쓰고 그리고 DPI는 800을 쓰고 이게 에임 형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손풀기를 할 때 이제 훈련장에 와가지고 그냥 로봇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공이 차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드리블하면서 놀고 가까운 거리에서 데미지 넣으려면 뭐 뒤에 S키를 누르면서 점프를 하면서 데미지를 넣는다던가 점프를 할 때는 이제 뭐 우선순위가 보통은 이제 피가 낮은 뭐 DPS나 아니면 힐러 쪽인데 상대의 위도우메이커나 이런 게 저희 팀 백라인 쪽에 압박이 많이 되면 위도우메이커 같은 캐릭터를 이제 1순위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. 윈스턴 이제 이거 E 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대편 매클이라고 치고 이렇게 간 다음 이렇게 따라가서 좀 이렇게 끝까지 가서 깔면은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윈스턴이 좋은 맵이고 아무래도 사방이 낙사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천장도 높아서 룸바니 같은 경우에는 윈스턴을 활용하기 좋은 맵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수비 지점에서 특히 윈스턴을 쓰기가 좋은데 이게 상대가 이제 다 1층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을 먼저 먹고 있는 윈스턴은 편하거든요. 이 인터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윈스턴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Gesture, my goodness.